그래봤자 5시간 넘어. 진짜 진짜 싫어요. 저 3월달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진짜 진지하게. 나 고2항 싫어. 또 막상 되면 개빨이 지나가. 또 고3이야. 어, 기절하지. 유급해야 되나? 야, 대학교 들어가면 열심히 재밌게 놀 것 같지? 선생님 대학교 1학년 올라가서 공부 겁나 많이 했어요. 거의 밤새다시피 하면서 공부했어요. 근데 되게 재밌어. 차이점이 뭐냐면 약간 그런 거 있지. 너네 집에, 너네 방에 책상이 되게 더러워. 내가 하루 날 잡고 청소하기로 마음먹었어. 근데 그 타이밍에 엄마가 들어와서 책상이 그게 뭐니? 책상 좀 정리 좀 해. 라고 하잖아? 그럼 내가 정리하겠다라는 마음이 어떻게 돼? 싹 사라져. 내가 정리하나 봐. 막 이렇게. 똑같아. 지금은 너네가 어쩔 수 없이 공부하지만 대학교 올라가서 이제 주 전공을 받고 공부를 하잖아? 일단 그런 마음이 생겨봐. 약간 TV에서 대학생들 같은 그 느낌 있죠? 책도 가방에 다 안 넣잖아요. 아, 들고. 들고 다녀요. 달달하게. 가서 도서관에 딱 앉아서 세팅하잖아요. 탁탁탁탁탁 세팅하고 마지막에 텀블러에 커피 한 잔 딱 올려놓고 공부 되게 잘 돼요. 누가 시켜서 누가 교수님이 너 왜 레포트 안 내? 안 그래. 그냥 어, 너 안 냈구나. 너 안 왔구나. 이러지. 막. 아직 어디니? 왜 아직 안 오니? 계단 올라가고 싶다. 뭐 이런 거 안 해. 그러니까 되게 자유롭게 풀어놓으니까 더 공부가 재밌게 잘 돼요. 밤새서 공부하면서 친구들이랑 막 앞에 공원에 탕수육 시켜 가지고 탕수육 먹고. 아, 재밌겠다. 탕수육 맛있겠다. 지금 공부의 초점입니까? 탕수육. 아, 배고파. 조금 해가지고 신진대가도 활발하지 않을 것 같은데 뭐 신진대가 진짜 그래서 안 들어가세요. 할게요. 네. 봅시다. 자, 기본 전제 스타트 합시다. 스타트.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가 알파라는 값으로 수렴하고 리미트 x가 알파로 갈 때 gx라는 값은 베타. 자, 우리가 어떤 값을 썼다는 건 무한대거나 발산이 아니야. 값이 있다는 건 둘 다 수렴했습니다. 둘 다 수렴. 이런 얘기예요. 어떤 놈이 수렴하고 꼭 무한대라고 썼지만 무한대 아니라 A여도 상관없어요. 어떤 값에 대해서 수렴하고 너도 수렴한다면 으로부터 얘가 전제입니다. 전제. 둘 다 수렴한다라는 걸 전제로 깔았을 때 이때부터 출발해 보시면 첫 번째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어떤 상수를 곱해놨어요. 그러면 얘는 k를 밖으로 끄집어내서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얘는 k 곱하기 알파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됐죠? 두 번째 각각이 수렴하는 상수 fx와 gx와에 대하여 각각의 함수가 수렴하는 거죠. 지금 알파로 수렴하고 베타로 수렴할 때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 대하여 결과물을 뜯거나 붙이거나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즉, 너에 대한 최종 결과물은 수렴값과 수렴값에 대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의 구조와 동일합니다. 하지만 주의하셔야 되는 건 단, 얘가 시험에 겁나 잘 나옵니다. 단,
리미트 GX가 0이 아니어야 합니다. 뭐 할 때는? 일부러 이렇게 여기 중요해서 쓰는 거야. 이거. 또는? 나눌 때 뒤에 있는 놈이지. 나눌 때.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단, 나눗셈에 대해서만큼은 얘가 수렴하려면 뒤에 있는 결과물이 0이 아니어야 돼. 나눌 때 뒤에 있다는 건 분모값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 얘기야. 분모가 0이 아니라는 놈이 붙어 있어야만 돼. 응이. 응 아니고 나누기, 나누기. 애초 모터리예요, 저게. 뭐야? 분모 저. 여기? 나눗셈. 나눗셈은 분을 나눌 때는 네. 나눌 때는 수렴하고 수렴하는데 나눌 때 나눌 때만큼만은 다른 건 다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너가 너고 너가 너면 막 이렇게 뜯었다가 붙였다가 막 할 수 있거든. 근데 나눌 때만큼은 뒤에 있는 놈이 나눌 때 뒤에 있는 놈 나눌 때 뒤에 있는 놈이 지죠. 그런데 나눗셈은 너네 A 나누기 B라는 건 B분의 A잖아. 그러니까 나눈다는 거 또는 분모라는 구조잖아. 얘가 나누기에 뒤에 있는 놈이니까 그 분모는 뭐? 0이 아니라는 게 반드시 붙어야만 성립해. 예를 들어볼게. 네. 실수값. 엑스가 2로 갈 때 4x제곱에 3x제곱은 이렇게 했어. 대입이 되네. 그쵸? 이런 얘기. 똑같잖아. 네? 이거 4잖아. 4 곱하기 3이잖아. 자, 페이지 32에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2쪽까지 쉽고 빠른 게 아니라 예제를 찾은 거예요. 요거에 관련된 예제 안 써도 돼. 아, 선생님 칠판에 간략하게 쓸게요. 형님은 디귿만 가져올게요. 봐봐. 여러분, 칠판 보세요. 쉽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간단히 써놓은 게 뭐냐면, 리미트 F가 수렴하고, 리미트 F 더하기 G가 수렴하면, 리미트 G도 수렴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봐. 이런 뜻이야. F가 수렴하고, F 더하기 G가 수렴한대. 세모, 세모를 어떻게 연산하면 G가 나와? 얘네 둘을 어떻게 하면 너가 나와? 마이너스 플러스. 너에서 너를? 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얘 빼기 얘? 그치? 수렴하고 수렴할 때는 수렴하고 수렴 너와 너가 수렴하면 뭘 해도 좋대요. 빼도 상관없대잖아. 그러니까 얘네 둘을 앞뒤 자리 바꿔서 빼버리면 뭐가 나와? 지가 나와. 네가 수렴하고 네가 수렴하면 너도 수렴해. 콜? 어. 각각이 수렴한다면 각각이 수렴한다면 뺐을 때 너를 묶어
묶어서 빼도 좋습니다니까. 묶어서 뒤에 세모에다가 앞에 세모를 빼버리면 G 나오죠. 그럼 리미트 G도 성립한다. 또 여기 F랑 여기 F 곱하기 G가 있잖아. 너랑 너를 어떻게 하면 G가 나오죠? 얘는 밑에 깔아야 되지. 나눠야 되지. 얘가 분모 구조에 와야 되죠. 성립해? 만들 수 있죠? 근데 틀려. 왜 틀린 줄 알아? 얘 나누기 얘 하면 얘 나오잖아. 근데 틀린다고. 왜냐면 얘가 뭐가 아니라는 표현이 없으니까. 0이 아니라는 말이 없으니까 틀리는 거야. 아 있나 근데 혹시? 없잖아. 그쵸? 그래서 이유는 그래서 틀리는 거야. 이 멘트가 없어서. 이해돼? 그 다음 디귿. 디귿은 더 쉽네요. 얘랑 얘랑 뭘 하면 F가 나와요? 그래 곱하는 건 상관없다니까. 그러니까 덧셈 뺄셈 곱셈은 막 해도 오케이. 남셈만 뭐? 분모가 0 아니라는 표현이 있어야 오케이. 이해되시죠? 수렴하고 수렴하면 그냥 사칙 연산이 성립해. 나눌 때만 분모되는 게 0 아니라는 멘트가 꼭 붙어야 돼. 다음 뜻의 유형이었어요. 되셨죠? 자 다음. 아직 목이 안 끝났어요. 세 번째입니다. 몇 개까지 있어요? 세 번째까지 있어요. 하고 싶다. 아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식당 한 건 아직 시작 안 했는데. 야 시끄러워. 자 너무 중요합니다. 마지막 건 대표 예제를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리미트 X가 뭐 이번에 A로 할까요? 너무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하고 엄청 많이 나와요. 얘 결론은 일단 틀립니다. 근데 저, 왜 틀린지 뭐예요? 없죠? 저 리미트 앞에 월 월. 어. 또는. 근데 그게 어디서인지 상관없어. 그냥 내가 쓴 건데. 선생님 책 보면서 안 하고 있잖아. 성분에 관련된 내용은 이 책에 없어요. 근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원래 아니에요. 자, 잘 보세요. 이런 얘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세요. 수렴하고 수렴하면 더한 거 수렴한다고 안 한다고? 그치. 필요 충분 생각나시죠? 방향. 방향의 중요성. 수렴하고 수렴하면 합도 수렴하고 뺀 것도 수렴하고 곱한 것도 나눈 것도 수렴해. 나눌 때 분모가 0이 아니다 라는 멘트까지 포함해서. 되셨죠? 그런데 어떤 묶여있는 놈이 수렴하더래. 묶여있는 게 수렴하는데 각각 뜯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근데 잘 봐. 얘는 일단 틀리고요. 틀린 이유. 틀려 틀리게 된 예제. 이걸 우린 발예라고 하죠. 대표적인 발예가 이런 겁니다. 하고. fx 그래프, gx 그래프를 이렇게 아예 만들어 볼게요. 자, 보시면
얘를 FX라고 하고 얘를 GX라고 하고 보세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는 존재해야 안 해요? 자극하는 극한이 있대. 달라요. 이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죠?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GX 또한 존재하지 않아요. 좌우가. 이게 들렸죠? 어떤 특정 값에 대해서는 좌우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근데 다르잖아요. 그런데 우리 여기다 뭘 할 거냐면 Y는 FX에 더하기 GX 그래프를 그릴게요. 둘 더한 거 그려볼까? 둘 더한 거 만들 수 있죠? X값이 음수일 때는 뭐 더하기 뭐인 셈이에요? 1 더하기 마이너스 1인 셈 아니야? 주는 거 더하면? 그냥 0 아니에요. 그치. 얘에 더하면 0이고 얘에 더하면 0이고 0이는 라인 더해도 마이너스 1과 1의 합이니까 이 그래프는 그냥 뭐야? Y는 0이라는 상수함수 구조지. 그쵸? 그러면 결론을 보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에 더하기 GX. 여러분 여기도 이런 거 쓰실 때 반드시 괄호 하셔야 됩니다. 이거 괄호 안 하면 리미트가 FX한테만 주는 거야. 리미트 FX고 따로 더하기 어떤 GX라는 식 이렇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괄호 있으셔야 돼. 는 얼마? 0 되는 거지. 0. 그러니까 결론을 보시면 더했을 때 0 되지만 따로따로는 수렴 안 할 수도 있습니다잖아. 얘가 틀렸다는 건 늘 수렴하지 않아가 아니야. 늘 안 돼가 아니라 안 될 때도 있으니까 된다라고 하면 안 돼라는 뜻이야. 말 이해돼요? 다 돼야 명제는 오케이야. 그런데 안 되는 경우가 단 하나라도 있으면 너이면 너입니다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 중에 대표 예제가 이런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 되게 복잡한 문제들에 얘가 기본 구조지만 얘를 가지고 응용을 막 만들어내는데 쉽게 뭐 생각하면 되냐면 묶어있는 애가 수렴한데 그럼 쟤를 막 잡아 뜯어놨어. 그게 수렴한이라고 물어보면 안 돼라고 얘기하고 묶은 놈이 수렴해? 잡아 뜯었을 때 수렴한이 안 돼. 아니지. 이것도 안 돼요. 왜냐면 또는이잖아. 여기는 쉼표를 찍잖아요. 수렴하고 수렴해 그리고 엔드로 해서 둘 다 수렴하면 합도 수렴합니다가 아까 저쪽 스토리죠. 네가 수렴하고 네가 수렴하면 더했을 때 너와 너 묶은 놈도 수렴해. 얼마로? 알파 더하기 베타로. 이렇게인데 지금 얘는 9월이니까 거꾸로는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 밑에 안 밑에 거. 화살표? 네. 그건 이게 된다는 거. 아니 지금 저 얘기가 묶은 게 0으로 수렴했잖아. 수렴했지만 뜯었을 때 어때? 둘 다 발산. 붙였을 때 수렴한다면 얘 파란색 생각하지 말고 보면 더했을 때 수렴한다면 더했을 때 수렴한다면 각각 둘 중에 하나도 적어도 하나는 수렴해야 되니. 근데 둘 다 어때? 그치. 거꾸로 얘기하면 둘 다 발산해도 합이 수렴할 수 있어. 지어도 되죠? 저게 무슨 말이야? 막 이럴 거니까 필요 없으니까 정말 쓰지 마시고 그냥 극한의 연산이라고 합시다. 얘는 정말 쉽고 재밌습니다. 그냥 뭐 A값 얼마니 B값 얼마니 이런 거 찾는 거예요. 연산입니다. 연산 깎고 파이팅.
10분이야, 10분. 딱 10분만 집중합시다. 15분 남았는데 10분 만에 하고 끝낼게요. 집중하신다면. 네. 어떤 느낌이냐면, 먼저 우리 연습을 좀 할게요, 연습을. 무한대라는 구조를 풀 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리미트라는 극한을 푸는데, 아까 얘기 드렸죠? x를 1로 보내는데 밑에 x 빼기 1이 있어요. 그럼 얘 연산이 된다고 안 된다고? 정보가 응의 구조니까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어. 이런 거 뭐였지? 그럼 얘 대입하면 무슨 상황이 생겨? 0분의 2잖아. 이런 건 존재해? 안 해. 그럼 존재하려면을 생각해보면 존재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분모가 0일 때 존재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되면 돼요. 너를 사라지게 만들면 돼. 이 내부적으로. 네. 너를 사라지게 만드는 방법은 위에 뭐가 있으면 돼? 너를 죽일 수 있는 애가 있으면 되는 거지. 약분이 되는 거야. 그래서 널 없애면 되지. 그럼 얘는 리미트 얼마? x가 1로 갈 때 약분돼서 x 더하기 1이고 대입하니까 2 이렇게 수렴 이렇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구조는 분수 구조에서 첫 번째 하셔야 될 거. 첫 번째. 그 유명한 일명. 그 유명한 응꼴입니다. 응꼴. 정확히 하면 0분의 0꼴이야. 분모도 0, 분자도 0 되는 꼴. 근데 우리 보통 응꼴이라고 불러요. 0분의 0꼴. 됐죠? 네, 0분의 0꼴. 얘는 문제 스타일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다 분수식의 꼴인데, 기본적인 게 분수꼴이에요. 다 분수꼴인데, 분수꼴 중에서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시면, 무리식이 나올 때가 있어요. 무리식이. 푸는 방법은 이래요. 푸는 방법은 1단계 분모, 분자, 인수분해 하시고 나면 두 번째 약분이 가능해집니다. 0분의 0인데 응꼴이래요. 네, 0분의 0꼴이고 그걸 보통 우리는 응꼴이라고 봬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풀어요? 야 이거 응꼴이잖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리미트 x가 1로 갈 때 라고 해서 1을 대입해 봤더니 0분의 0, 분모도 0, 분자도 0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마지막 3단계 대입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무리식은 1단계 유리화를 하시면 됩니다. 단지 유리화는 우리는 그동안은 분모의 유리화만 해왔는데 이번 파트는 분자의 유리화도 존재를 해요. 유리화를 시키시고 나면 뜬금없이 약분이 됩니다. 갑자기 약분이 안 되면 못합니다. 잘못 푼 거죠? 네, 잘못 풀거나 못한 겁니다. 오케이. 오늘 요거까지만 할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요거 관련된 거 요거 관련된 거 두 문제만 풀게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제곱 플러스 3x의 마이너스 4의 x제곱의 마이너스 x 두 번째 이렇게 두 문제 볼게요. 이제 할 게 이런 것들이야. 이제 막 연산하는 거 진짜 쉬워요. 일단 극한은 극한의 연산은 무조건 1단계가 무조건 첫 번째 하셔야 되는 게 대입하라는 게 아니라 대입을 해본다
스케치하듯이 대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해보는 거예요. 그게 극한 연산의 시작이야. 다시 말해서 일을 무조건 너가 아니라 일을 한번 넣어보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를 봐야 돼. 일을 넣어봤더니 분모도 0이고 분자도 0이죠. 그러면 우리가 수학에서 얘기하는 용어로는 분모 분자의 0인자라고 하는 x-1을 갖고 있고 갖고 있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래야 0이 됐다는 뜻이잖아. 인수분해를 하면 x-1이 있어. 그걸 잡아 뜯어서 분모 분자를 0꼴, 응꼴이 나왔대. 근데 분수구조죠? 분모 분자를 인수분해를 합니다. 리미트 x가 1로 갈 때 0이 됐던 원인을 제거하는 거야. 그러면 또 인수분해하지 말라 그랬어 내가. 인수분해보다 빠른 게 뭐야? 난 이미 너가 있다는 걸 알잖아. 이미 너가 있다는 걸 알잖아. 그러고 나서 나머지 걸 써보시면 x에 더하기 4 이렇게 빨리 쓸 수 있어. 상수학만 비교해서. 그죠? 마찬가지 위에 x 이렇게 되겠죠. 인수분해했어요? 그러면 0을 만들었던 그놈이 발생한다고. 그럼 그놈을 죽여. 약분시켜. 그러고 나서 x가 1로 갈 테니까 그냥 갖다 다시 대입하시면 5분의 1 이렇게 끝납니다. 너무 쉬워. 너무 쉬워. 하나를 급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하얀 부품으로 쓴 거. A값과 B값을 구합니다. A값과 B값을 구하세요라고 했어요. A값을 구하고 B값을 구해서 두 개의 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물어봤다. 잘 봐요. 여기서 핵심은 A값, B값이라고 했다는 건 B의 값이 있다는 거고 극한의 값이 있다는 건 수렴했다는 거죠. 너가 수렴했는데 일단 대입을 해봤더니 분모가 뭐야? 그럼 분자도 반드시 뭐여야 돼? 그래. 분모가 0이면 분자가 0이어야 반드시 수렴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가 0? 대입해봤더니 0이야? 그럼 너도 대입하면 0이어야 되니까 A값 얼마? 0. A는 0. 그래서 A를 딱 죽이면 지금 정해진 거예요. 됐어? 그럼 이제 뭘 하면 돼? 인수분해. 그리고 약분 다시 대입. 했더니 B값이 얼마 나오는데요? 따라서 0 더하기 5분의 1의 값을 구하세요. 이런 뜻입니다. 자, 방금 푸신 문제가 너무 쉬워서 두 번째는 살짝 난이도를 높였습니다. 일단 연습삼아 난이도를 낮춰서 하나 풀어보자면 난이도를 낮췄습니다. 대입했습니다. 어때요? 0분의 0꼴이죠? 그럼 일단 수렴해. 근데 인수분해가 될 수도 있지. 이거 방법 두 가지 있어요. 이렇게 쓰면 되죠. 똘똘한 애들은 한답니다. 누가 차수가 큰 거예요? 우리 지수 배웠죠? 수원에서. 얘 2분의 1제곱이야. 얘는 1제곱이고 위에 게 더 크잖아. 그럼 얘를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죽으면 이제 0 됐던 애 사라졌죠. 대입하시면 루트 1에 더하기 1이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죠. 근데 선생님의 목적은 이게 아니라 꼴이야. 일단 뭐하라고 그랬어? 내가 대입을 해본다고 핵심이라고 그랬잖아. 먼저 대입을 해봤더니 구조가 뭐야? 0분의 0꼴이네. 근데 루트가 보이잖아. 무의식이. 그럼 뭐하라고? 유리화하는 거지. 유리화. 루트 x의 더하기 1을 분모 분자에. 이렇게. 두시면 그럼 무조건 다시 보여요. 약분해야 돼. 얘 합차니까 x-1 루트 x의 더하기 1. 약분 다시 대입했더니 루트 1의 더하기 1이니까 답 2. 이렇게 정리되는 게 일반적인 거야. 됐죠? 난이도를 올리면 얘가 되는 거야. 이거 지워도 되죠?
루트 2. 지울게요, 밑에 거. 시험에 저 위에 거 같은 게 나와요. 밑에 거 너무 쉽잖아요. 자, 보세요.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넣었더니 0, 넣었더니 0이잖아요. 그럼 우리 너도 없애야 되고 너도 없애야 되니까 얘도 켈레를 곱해서 유리화시키고 너도 켈레를 곱해서 유리화시키는 거야. 그래서 너는 누굴 만나야 돼? 루트X의 더하기를 만나게 해줘야 되죠. 분모에 넣었으니까 분자에도 넣을 건데 얘는 뒤로 빼놓을게요. 왜냐면 분자한테 필요한 얘, 너의 짝꿍은 이거잖아. 루트X 더하기 1에 더하기 루트 2니까. 그래도 분모에 곱했으니까, 아, 분자에 했으니까 분모에 넣어. 이해 됐음? 자, 노란색을 보고 우리는 뭐라 그래요? 분모에 있던 무리수를 유리수로 바꾸는 거니까 분모의 유리화라고 하고, 파란색 직거리를 보고 분자의 유리화라고 하는 거죠. 무조건 보여. 그냥 자신감 있게 딱 하면서 어차피 얘네는 막 어떻게 될 거야? 100% 약혼 될 거야. 100% 뭐가 나올 거야? 너 때문에 응 됐던 애니까 분모 분자에 X 빼기 1이 어차피 나올 거야 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 왜? 했는데 안 나오잖아? 그럼 빨리 뭐 해야 돼? 검산해야지. 뭐가 중간에 계산이 잘못된 거니까. 정리하시면 X 빼기 1 루트 X 더하기 1 더하기 루트 2. 위쪽에 합차 공식 쓰시면 X 더하기 1에 빼기 2. 뒤쪽에 노란 놈 루트 X에 더하기 1. 는 또 쓰시면 되는 게 귀찮아. 했더니만 어떻게 돼요? X 마이너스 1 나오죠? 안 나오면 이상한 거라니까. 뿅 뿅 그래 놓고 자연스럽게 갖다 대입만 해주시면 루트 2에 더하기 루트 2고요. 루트 1에 더하기 1 되겠습니다. 따라서 2루트 2에 2, 즉 약분해서 루트 2분의 1 되셨죠? 참고로 고2 정도 되시면 루트 2분의 1 유리 안 했다고 틀리는 그런 학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왕이면 찝찝하잖아. 뭔가 덜한 것 같으니까 유리하시면 되는데 되셨습니까? 내가 일반 단톡을 보셨어요. 단톡에다 숙제를 올렸죠? 숙제 단톡에다 올리고요. 다음 시간에 유형편에 오늘 안 받은 질문까지 같이 받을 거예요. 응? 왜냐면 오늘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아마 틀린 거나 모르는 거 고칠 수 있을 거거든? 고쳐보세요. 고생하셨고요. 다행스럽게도 다음 시간은 오늘보다 더 쉬운 걸 수업해요. 이런 거 계산만 하면 돼요. 힘들지 않을 겁니다. 끝!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은 중단원이 끝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재 검사에서 안 되시는 분들은 지금 얘기한 거 반드시 나오셔야 됩니다. 반드시. 네, 다음부터요. 나이스.